안녕하세요. 신비의 다육종원입니다. 5,000명 구독자 감사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요. 감사드립니다. 판매 방송에서 거의 완판이 모두 이루어져서 더 구입하고 싶으신 분께 드리지 못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사를 앞두고 재고 정리를 하는 상황이어서 물건을 더 많이 사와서 방송을 하기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만약에 그 물건이 안 팔리면 짐이 더 많아지니까 준비 못했던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니까 다들 이해한다고 해주셔서 마음이 가벼웠어요. 그래도 조금 더 사서 고색을 갖춰서 방송을 했는데요. 많이 부족했네요. 다음에는 더 많은 양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6,000명이 될 때까지 또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명 구독자 감사 나눔 이벤트 진행했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한 분이 뭐세 번, 네번 다녀가신 분들도 다 모두 한 분씩 계산을 해서 모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첫날이 219, 그다음에 219, 그다음 128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응원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모두 더해보면은 대충 233분이 되네요. 어떤 분께서 전화하셔가지고, 아니, 설마 내가 되겠어? 하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거는 알수 없죠. 네, 저도 이것도 많이 준비 못 해드리고, 그래서 또 죄송하지만, 그래도, 성의껏 표현을 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럼 추첨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세 분이죠. 10분 세 분께 드릴 추첨을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다 성함을 적어 놨어요. 성함을 적어 놓고 세 분을 추첨해 보겠습니다. 랜덤으로 추첨하는 거예요. 자, 10분이 다 똑같아요. 녹색과 검정색 두 개이기 때문에 어떤 걸 가지 순서에 관계없이 똑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첨합니다. 세분 추첨되셨어요. 민영랑님, 윤덕구님, 최성자님. 최성자님은 보라색을 사용하시는 동그라미가 보라색인 그런 분이 동그라미가 보라색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뭐 이름이 겹치는 분들을 가리기 위해서 제가 옆에다가 색깔을 적었거든요. 민영랑님, 윤덕구님, 최상자님, 세 분은 지푼 두 개, 14,000원짜리 두 개요. 두개 받으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윤덕구님은 제가 주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영나님과 최상자님은 주소 문자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애납은 3개 받아가실, 사실상 1등이죠. 1등 추첨하려고 하는데요. 한 분만 추첨을 하는 거예요. 네. 먼저 그 추첨 대신, 민영나님, 윤덕구님, 최성자님이신가요? 세분 중에 한 분이 나오시면, 애납은을 드리고, 직분은 다시 추첨을 통해서 다른 분께 드리도록 할게요. 두 파트에 다 당첨되시면 완전 대박이겠죠? 네, 그래도 좀 나눠가는 그런 의미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등 추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고미 부모님. 1등 당첨되셨어요. 우리 고 부모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5월의 마지막 5월 남은 날들도 마무리 잘하시고 6월도 행복하게 맞이하시고 6월 7일 날 저는 이사를 마치고 6월 7일 날 화요일 날첫 방송을 할 건데요.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주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되신 분들은 또 다음에 준비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 지난번에 12월 달에 4,000명을 하고, 12월 달에 4,000명 구독자 달성 때 이벤트를 하고 5,000명을 하니까 너무 텀이 긴 거예요. 한 5개월 만에 한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빨리빨리 할수 있도록 500명 단위로, 그때는 또 500명 단위는 거하게 안 하고 소소하게 하고 1,000명 단위는 더 거하게 하고 좀 이런 식으로 좀 해볼까 생각 중인데요. 아무튼 많이 응원해 주셔서 후다후다 구독자가 늘어나서 이벤트 많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럼 이벤트 당첨자 추첨 영상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